자, 한번 보자. RME, 토탈믹스, FX, 컨트롤 패널, 교육, 에듀케이션, 렉처, 스터디. 자, 베이페이스 프로. 어차피 예전에 썼었잖아, 그지? 자, 한번 보자고. 어떻게 쓰는지.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보면 뭐가 있어? 오디오 인풋과 아웃풋이 있지? 그치? 베이비페이스 프로에는 인풋이 몇개 있어? 두 개요. 두개 있지? 네 개? 네네. 두 개. 네개 있어, 네 개. 네 자, 개.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이 있으면 베이비페이스 프로니까 인풋이 총네개 있잖아. 그래서, 근데 좀, 더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 사실 디지털 입력도 있어. 디지털 아웃도 있고. 근데 설명을 해줄게. 자, 토탈 믹서는 베이비페이스 프로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 혹시나 RM이나 뭐 RM이 인터페이스 쓰게 되면 토탈 믹서 생긴 건 똑같거든. 채널 수 차이밖에 없어. 사용법은 다 똑같아. 그지? 그래서 베이비페이스 프로는 어떻게 보면 그 RME 제품의 입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하드웨어 인풋이 있잖아, 그지? 물리적 인풋에 대한 컨트롤을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거야. 저 위에서 보면 적혀 있잖아. 하드웨어 인풋이라고. 그지? 자, 윈도우 사이즈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하드웨어 인풋 보면은 여기 적혀 있지? 그 다음에 지금 베이비페이스 프로는 아날로그 인풋이 4개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날로그 1번, 아날로그 2번,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있지? 근데 생긴 게 조금 달라. 왜냐? 베이비페이스 프로는 마이크 프리앰프가 두개 달려 있어. 동시에 마이크를 두개 연결해서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마이크 레코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마이크 프리가 달려있는 1번 인풋이 이렇게 생겼고, 기본은 원래 열면 처음에 이렇게 열려있잖아. 그 스패너를 열면, 여기 마이크 프리 카톡했어. 때문에 별도의 버튼들이 있어. 48V. 이건 뭐야? 48V. 컨덴서 마이크 사용하면 전원 들어가야 되잖아. 팬텀 파워를 넣기 위한 버튼이야, 이게. 이게 팬텀 파워야. 베이페이스 프로에는 팬텀 파워 버튼이 안 달려 있고, 토탈 믹서 안에서 팬텀 파워를 켜주고 끌수 있거든?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걸 안 켜도 되지만, 소리가 들어가지만, 컨덴서 마이크는 48V를 켜야 마이크가 작동을 하겠지? 그치? 근데 3,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 프리앰프가 없어. 그래서 스패너 모양을 열어보면 상세 세팅이 나오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3, 4번 채널이 묶여있어, 스테레오로 컨트롤하기 편하게.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위에 보면 스테레오 버튼 있지. 이걸 내가, 나눌 수 있구나. 그치. 그 베이비페이스 프로의 오른쪽에 달려있잖아, 3, 4번이. 그것도 XLR 단자가 아니라 55 단자로 달려있어. 자, 스테레오를 풀면 모노 채널로, 각 채널로 나뉘어지지,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스테레오였으니까 패닝이 다 돌아가 있잖아. 왼쪽 100%, 오른쪽 100%, 그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 자리로 들어와. 디폴트 센터 값으로. 그치? 자, 스패너 모양 눌러보자. 이게 아날로그 인풋이잖아, 지금. 보게 되면 48V 버튼이 없네? 마이크 연결을 못해. 그럼 얘네들과 뭘 연결할 것 같아? 기타 베이스. 건반. 그지? 그래서 기본 이름이 인스트루먼트로 돼 있는 거야. 악기 연결용. 라인 인풋 레코딩이라고 하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다시 1, 2번으로 돌아오자. 마이크 프리앰프가 달려있으니까 마이크 프리앰프 세팅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중에 하나가 팬텀 파워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 인풋 게인이잖아. 그지? 마이크를 연결하고 게인 조절을 이 녀석으로 하잖아. 입력되는 소리의 레벨 값을 얘로 지정하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레벨이 올라오지?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니야. 자, 이 RME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미터 자체가, 여기 봐봐, 숫자 뜨지? 엄청나게 작은 데시벨 값이야. 마이너스 86.1이잖아. 지금 아까 떴던 레벨이, 이거는 우리가 귀로 못 듣는 소리의 크기야. 그것까지도 표시를 해준다는 거지. 내가 올려볼게. 얘는 마이너스 38.1까지 올라왔잖아. 이것도 우리가 귀로 못 들어. 그 정도로 작은 소리까지
레벨 미터에서 측정을 해준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건 이제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노이즈 때문에 그것까지도 체크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 그만큼 작은 소리까지도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표시해주는 거잖아. 그만큼 배려를 한 거겠지? 자, 48V 팬텀 파워.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마이크에 패드 버튼 달려있는 거본적 있지? 마이너스 20dB. 뭐, 마이너스 10dB, 뭐 그런 식으로 달려있는데, 이제 마이크 입력 레벨이 너무 클 경우에 눌러서 한 번에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몇 dB가 잡혀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마이너스 20dB로 잡혀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쓰는 버튼이고, 그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컨덴서 마이크를 만약에 쓴다고 쳐. 근데 네가 드럼 같은 걸 녹음을 해. 근데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게 되면 그 마이크로 들어오는 입력 레벨 너무 크지? 근데 게인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마이크 풀의 색채감도 많이 느끼게 된단 말이야. 많이 묻는단 말이야. 게인별로, 거리별로 소리의 질감이나 색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때 마이크를 가까이 녹음해야 되고 게인을 높여서 그 특유의 소리를 그 녹음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이크 레벨이 너무 크면 피크 칠거 아니야, 그지? 그때 레벨을 줄이는 걸 패드로 눌러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게인을 올려버려. 그럼 게인 올린 값에 그 마이크 프리의 성향도 묻으면서 적당 레벨로 받을 수 있겠지. 그치? 드럼이 일반적이야. 가까이서 치면 소리 엄청 크거든. 그때 보통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뮤트와 솔로가 있지? 그치, 이거는 이따가 그 모니터링 설명할 때 형이 설명을 해줄게. 기본적으로 인풋 설정에 대한 거, 48V 팬텀 파워, 패드, 레벨 줄이는 거, 기본 마이너스 20dB, 그리고 마이크 입력 레벨, 그리고 FX 센즈는 이따가 토탈 믹스에서 리버브나 EQ나 다이나믹 컨트롤을 이제 이펙터를 제공을 하거든, 자체적으로. 베이페이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 거는 거에 쓰는 건데,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제 인스트루먼트 3, 4번 채널이잖아, 그지? 베이비페이스 프로의 오른쪽에 달려있는 55단자로 되어 있는 거. 자, 얘는 좀 다르지? 48V 팬텀 파워가 없잖아. 마이크 프리앰프도 안 달려있고, 48V 팬텀 파워도 지원을 안 하는 거야, 3, 4번 채널은. 자, 그러면 기타와 베이스, 뭐, 건반, 라인 인풋 녹음할 때 쓴다 그랬잖아. 혹은, 네가 외장형 마이크 프리가 있거나 별도의 오디오 기기가 있을 때, 라인 아웃에서 라인 인풋으로 레코딩을 받을 때 쓰는 단자인 거야. 그치? 자, 보게 되면 48V 팬텀 파워가 없고 마이크 프리가 안 달려 있는 거니까. 대신 다른 거, 게인은 달려 있지. 그치? 게인은 달려 있는데 값이 좀 다르네? 얘는 풀로 올렸을 때 마이크 프리가 65dB 맥스 게인을 가진 거고, 얘는 9야, 9. 플러스 9dB야. 무슨 차이냐? 악기 연결했을 때 마이크 프리앰프처럼 증폭량이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일단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그냥 게인은 편리하게 그냥 달아놓은 거야. 게인이 안 달려있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AD 컨버터도 있어. 그 편리성을 위해서 혹시나 네가 기타를 연결했는데 기타 자체 볼륨이나 이펙터에서 조절하는 아웃풋 레벨량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게인을 늘리면 더 키울 수 있잖아. 이것도 편리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4dB U, 플러스 뭐 마이너스 10dB V 이런 식으로 달려 있잖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뭐 케이블 연결할 때그 레벨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이건 케이블 종류에 따라서도 설정을 다르게, 그리고 오디오 기기마다 설정을 다르게 하고. 근데 플러스 4dB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밸런스드 연결이야.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반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 마이너스 10d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잡냐면, 언밸런스드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10dB로 잡고 보통 써. 자, 이게 들어오는 소리에 크게 차이가 생겨.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편하게 넘어가자.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4dB로 놓고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냥 써도 돼. 오케이? 이거 어차피 음향적으로 따로 넘어가야 되니까 토탈 믹스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야. 왜냐면 너처럼 개인 작업자들은 이 부분을 쓸 일이 잘 없어. 그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 토탈 믹서. 그리고
FX 센저는 똑같이 달려있지? 그지? 이게 다야. 그지? 인풋단이 이게 다인 거야. 마이크 입력, 라인 인풋, 레코딩 받는 소리가 들어오는 입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추가적으로 달려있는 애들은 뭐냐? 보면 AES라고 달려있잖아. AES, 그지? 이거는 그냥 디지털 단자 쪽이야. ADAT하고. 베이비페이스 프로 보면은 디지털 단자가 달려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 녀석으로 쓰고 외장 컨버터를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로도 아주 훌륭한 거지. 자, 여기 보이지? ADAT 단자야. 그리고 미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지. 디지털 IO. 예를 들어 네가 나중에 컨버터 8채널이나 16채널짜리 큰거 AD 컨버터나 DA 컨버터를 추가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은 광출력 단자에다 연결해서 쓸수 있어. 그러면 그 컨버터들의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얘에서 하는 거야, 얘네. 얘네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 연결했을 때 그대로 그냥 그치. 하면 그 컨트롤을, 그 컨트롤 확장된 아이들을 인터페이스에서 메인 컨트롤 다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치. 기본적으로 근데 너는 이거 쓸 일이 없지? 외장 컨버터나 뭐, 별도로 광출력 디지털로 연결할 오디오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없다고 치는 거지. 자, 그리고 FX 센즈 같은 경우에는 또 설명을 해보자. 이거는 우리 흔히 보는 믹서 있지? 넌 큐베이스 쓰니까 FX 채널을 샌드 보댄잖아. 샌드 리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쓰느냐? 아까 이펙터 달려 있다 그랬지. DSP 대장. FX를 누르면 리버브가 나와요. 키고 끄고 프리셋 설정할 수 있고 에코도 있어. 자, 리버브만 간단하게 보자. 지금 네가 마이크가 연결이 안돼 있지만 FX 센즈를 올려버리면, 그, 니가 마이크 소리가 올라가지? 얘로 보여줄게, 그냥. 올라오잖아. FX in, 오디오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리버브 걸린 소리가 나와서 다시 돌아와요, 여기로. 그럼 니가 모니터링 할때 리버브가 걸린 소리가 들리겠지? 근데 이제 CPU를 쓰지 않잖아. 베이비페이스 안에 DSP 퍼 CPU가 달려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할때 쓰라고 편리하게 있는 거야. 왜? 레이턴시가 없거든.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FX 샌드량을 조절하는 노브고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밑에 거 트림 기능인데, 트림 기능은 솔직히 쓸 필요가 없어, 네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트림 기능이 뭐예요? 자, 트림 보면은 옆에 화살표 모양 조그만하게 생기지. 그지? 이제 이게 트림이 보통 이제 컨버터에서 이제 컨버터를 예로 들면, 컨버터는 볼륨 조절을 보통 할수 있는 단자가 안 달려 있어, 노브가.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 볼륨을 위해서 볼륨 노브가 달려 있어서 올리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잖아. 소리도 줄이고. 근데 보통의 컨버터 전용 컨버터들은 볼륨 조절이 안 달려 있어. 그냥 고정 레벨로, 풀 레벨로 나가. 풀 레벨로 소리가 들어오고, 풀 레벨로 소리가 나가는데, 이때 편리를 위해서 소리가 너무 큰 거를 줄이는 용도로 트림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레벨을 줄이도록 만들 수 있어.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키울 수도 있지만 트림으로 소리를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레벨 컨트롤을 좀더 유연하게 하라고 트림이 달려 있는 거야. 그럴 때 쓰는 거고. 근데 너는 쓸 일이 없어. 너의 환경에선 전혀 쓸 일이 없고 일반 개인 작업자들도 저 트림은 쓸 일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능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자, EQ 있지? EQ 킬 때는 이렇게 키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그래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쉘빙 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EQ 커브 타입 적용해 줄수 있고, 게인, 중역대, 고역대. 이건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어느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밴드, 주파수 값, Q 값, 넓냐, 좁냐. 그지? 그냥 EQ랑 똑같아. 그리고 이건 로컷 EQ야.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깎아버리는 거지? 이거. 오케이?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 할때 쓰기 편하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베이비페이스 프로. 너는 방송을 안 하지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베이비페이스
써가지고 리버브도 넣고 EQ 걸고 컴프레서 건 소리를 방송으로 그냥 바로 송출해 버릴 수 있어. 루프백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 아, 내 실시간으로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는 거네. 바로 방송으로 송출돼 버려. 그때 되게 쓰기 좋다. 편해. 그러니까 이제 CPU를 안 먹으니까 큐베이스나 뭐 다른 DAW 안 틀고서도 이펙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걸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편리하고. 자, 인풋 단은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 돼, 너는. 그리고 얘는 컴프가 없네. 베이페이스 프로는 끄지? 형은 이제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메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윈도우 컴은 UFX 플러스 쓰고 있거든. 그래서 착각했다. 컴프가 있으면 다이나믹 하나 더 달려 있거든, 여기. 아무튼 인풋 단은 여기서 끝나는데, 자, 하나 더 설명을 해줘야 돼. 얘 페이더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 얘랑. 이 페이더. 자,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고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들어봤어? 자,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할게.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어가서, 마이크 프리앰프 들어가잖아. 베이페이스 프로에 마이크 프리앰프 들어가서 라인 인풋 들어간 다음에, 컨버터에서 아날로그 소리가 디지털로 변환된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가잖아. 너는 큐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잖아. 큐베이스로 들어가서 녹음이 되면 뭐로 생겨? 오디오 파일로 생기잖아. 근데 오디오 파일 안 생기고, 큐베이스 안에서 레코드 암 버튼 키고,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I 버튼을 누르면, 아니, 스피커 모양 조그만한 걸 누르면, 마이크로 낸 소리가, 네가 듣게 되잖아. 스피커로 나오든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오잖아. 그게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이야. 자,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뭐냐면, 마이크 프리앰프, 라인 인풋, AD 컨버터 거쳤다가 컴퓨터로 들어갈 소리가 컴퓨터로 안 들어가고 베이비 페이스 자체 내부 회로 통해서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컴퓨터로 안 들어가고 베이비 페이스 프로까지 갔다가 바로 나와 버리잖아. 레이턴시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크가 들어간 소리가 지연돼서 들린다는 거를, 그러니까 딜레이가 걸리는 걸 레이턴시가 생긴다 그러잖아. 늦게 들리니까. 아 소리 내는데 막 늦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하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없어. 왜? 컴퓨터를 안 거치잖아. 그렇죠. 그때 다이렉트 모니터링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얘를 올리면 그게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는 거야. 이걸 올리면 컴퓨터를 안 거치고 바로 베이비페이스 프로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소리가 바로 나와. 얘 페이더만 올리면 그냥. 이게 다이렉트 모니터링이야. 그지? 근데 아까 첫 번째 설명한 소프트웨어 그 모니터링은 뭐야?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큐베이스 내에서 소리가 한번더 돌고 큐베이스에서 베이비페이스 프로로 와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레이턴시가 발생을 해. 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이해됐지? 자,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을 크게 두자면 레이턴시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 컴퓨터를 거치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겠어? 큐베이스에서 보컬 녹음 트랙을 만들었어. 보컬 트랙 하나 만들었고 녹음을 하는데, 그 이펙터를 걸어주고 싶어. 리버브가 됐던, 뭐 내가 원하는 가상 이펙터를 걸어주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자,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 뭐야? 얘는 다이렉트 모니터링이었지. 자,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그냥 큐베이스 켜버리자. 키고 보여줄게. 자, 큐베이스가 켜져 있어. 자, 오디오를 트랙을 늘려. 모노라고 치자고, 보컬이면. 마이크 연결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버튼이야. 자, 큐베이스에서 뭐라고 보여질까? 되면 모니터라고 돼 있지? 자, 이렇게 해서 너 녹음했었잖아, 그지? 자, 이 차이가 지금 뭐냐? 봐봐. 토탈믹스 한번 다시 열어볼게. 자, 만약에 마이크를 내가 1번에다가 넣었어. 근데 지금 다이렉트 모니터링도 켜져 있잖아? 페이더가 올라가 있으니까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가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모니터링, 그러니까 레코딩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레코딩 시작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 바로 들려요. 소리가 두 개가 들려, 두 개가. 두 개가 들려요? 그치?
알고 켜져 베이비페이스 있어서. 마이크에서 베이비페이스 프로로 들어가잖아. 네네. 여기 들어왔지. 네. 그 다음에 바로 소리가 하나 나오잖아. 하나. 그렇죠. 자, 두 번째 소리는 뭐야? 베이비페이스 소리 들어갔지. 마이크에서 베이비페이스 프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큐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크 1번 인풋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러면 큐베이스에서 들어갔던 소리가 다시 그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켜놨으니까 베페로 와서 또 나오겠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요. 겹쳐 들려요? 애들이, 그치, 애들이 말하는 뭐 동굴 소리가 난다. 뭐 더블링 걸린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게 다이렉트 모니터링하고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을 다 켜놓은 거야. 자, 겹쳐 들리는 게왜 겹쳐 들리겠냐? 부딪혀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레이턴시가 없다 그랬잖아. 바로 들리는데, 큐베이스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 소리는,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은, 다이렉트 모니터링 된 소리보다 늦게 나온단 말이야. 밀리세컨드 차이로 늦게 나와. 그게 겹치니까 더블링 걸린 것처럼 들려, 이상하게. 두 개가 같이 돌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너무 무겁거나, 레이턴시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다이렉트 모니터링 켜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뭐, 레이턴시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프로젝트가 작거나, 녹음 프로젝트용으로 트랙들을 싹다 바운스 쳐가지고, 오디오 파일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레코딩 받을 때 이펙터나 그런 게 가상악기가 안 열려 있잖아. 그럼 CPU가 덜 먹으니까, 버퍼 사이즈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켜고, 다이렉트 모니터링 꺼버리겠지. 그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만. 둘 중에 하나로만 하는 그치. 안 붙. 근데, 그 장단점? 그니까 상황이 좀 달라. 자, 만약에 큐베이스에 이렇게, 그냥 뭐, 보컬 녹음할 때 리버브 같은 거 필요하잖아. 느낌도 살아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잖아, 가수가. 그럼 뭐, 딜레이가 됐건, 리버브가 됐건, 이렇게 이펙터를 걸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소리가 들어오면, 이 이펙터가 걸린 소리가 먹은 상태에서 들리잖아. 근데,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끄고, 다이렉트 모니터링으로 이제 마이크 소리를 녹음하면서 모니터링 하면 어떻게 돼?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어떻게 날것 같아? 큐베이스에 걸린 이펙터 소리가, 이펙터가 안 먹은 상태로 들리잖아. 바로 나와서 안 그치. 거치고 와. 큐베이스를 안 거치고 오는 거니까. 그럼 상황마다 좀 다르게 써야겠네. 그치. 상황마다 다르지. 그래서, 여기, 베이비페이스 같은 경우에 DSP 파워 자체적으로 CPU가 달려있어서 이펙터를 제공하잖아. 이게 레이턴시 문제가 있을 때, 다이렉트 모니터링에다가 리버브를 걸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레이턴시가 발생을 안 하지. 왜? 얘는, 이 리버브는, 컴퓨터를 거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베이비 페이스에서 소리가 들어간 게 베이비 페이스 안에서 리버브를 걸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다이렉트 모니터링.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그 어떤 걸 쓰는지는 네 마음이야. 네 상황에 맞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자. 다이렉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알려줬지? 그리고, 베이비페이스 프로에서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고 싶으면 그냥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3번에다 기타 연결하잖아. 이거 올리면 기타 소리 그냥 나와. 큐베이스 틀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안 해도 바로 나와, 소리가. 모니터링이 바로 되는 거야. 이해됐지? 아니면 올려놓고, 그냥 뮤트. 이러면 다이렉트 모니터링 꺼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인풋 단은 이게 끝이야. 더 만질 것도 없어. 자, 끝.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좀 줄이자, 크기를. 좀 영상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열을 한번 볼까, 여기? 자,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이라고 적혀있지? 얘는 뭐냐? 사실 이전에 형이 아포지 심포니 문제 해결하자 해서 이제 썼던 이제 그건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은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네가 만약에 뭐 음악 플레이어 간단하게 하나 있나? 없나? 유튜브 한번 보자.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있지?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 나는 소리든 윈도우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든 음악 플레이어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잖아. 그럼 틀어볼게. 올라오잖아. 자, 이 상황에서 내려볼게. 그러니까 형은 소리가 나오는데 잠깐만. 컴퓨터 소리 꺼놔야겠다. 원격 중이라. 웨이트. 컴퓨터 사운드 크기. 자, 보자. 소리 안 나오지? 자, 봐봐. 안 나오잖아. 메인 아웃으로 안 나오잖아. 올려볼게, 점점. 소리 나오지? 이해됐어?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컴퓨터 자체의 모든 소리들이 아웃으로 나가는 거를 관장하는 애야. 자, 재밌는 걸 보여줄게. 토탈믹서가 진짜 좋은 게 또, 라우팅이 되게 편해. 자, 메인 아웃 형이 눌러볼게. 누르면 선택이 바뀌지, 위에가 바뀌지. 다 개별 컨트롤을 할수 있어. 모든 채널에 대해서 다 따로. 토탈믹서가 이게 진짜 편해. 그래서 유명한 거야. 자, 봐봐. 여기 헤드폰 단자잖아? 자, 틀어볼게. 올라오잖아. 내려볼게. 이 상황은 뭐야? 스피커 메인 아웃풋 1, 2번에선 소리가 나오는데 헤드폰에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따로 할수 있구나. 다 따로 돼. 다 따로. 이해됐지? 자, 메인 아웃풋. 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형이 선택했지만 이 채널 선택도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있는 애거 있잖아. 이 밑에. 이 밑에 단에 이거 눌리는 거거든. 버튼이거든. PH34 헤드폰 아웃으로 막 바꿔볼게. 바뀌지? 얘도 바뀌잖아. 봐봐. 1, 2번 메인 아웃풋 바뀌었지? 활성화되잖아. 이걸로도 선택이 가능해. 이해됐어? 자, 위에도 잠깐 보자. 자, 1, 2번으로 하면 메인 아웃풋이잖아. 그럼 우리가 다이렉트 모니터링 켜놨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스피커에서 마이크 들어가는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잖아. 레코딩할 때 어차피 스피커 끄니까. 그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뮤트 시켜놓는 거야. 근데 헤드폰에서는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고 싶어. 마이크 소리가 헤드폰에서 바로 나오게 하고 싶어. 이거를 PH34로 바꿔봐. 얘를 이렇게 올리면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잖아. 자, 1, 2번으로 바꿔보자. 마인 아웃으로. 얘는 꺼볼게. 자, 봐봐. 차이를 보자. 잠깐, 3, 4번 되게 하고. 봐. 잠깐만. 개별 분할이 안 되네. 아, 뮤트는 이게 적이 안돼 있다. 그 별도로 지정이 안 되고 묶여 있고. 자, 레벨로 보자. 얘는 내려놓을게. 메인 아웃풋 1, 2번은 다이렉트 모니터링 끄고 PH34로 해볼게. 올라가 있지. 이렇게 개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 이게 진짜 편해, 토탈믹서가. 그치? 이 밑에 버튼이 소리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설정이라는 거야, 채널. 이해됐지?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은 컴퓨터 소리가 모두 나간다 그랬잖아. 얘는 그래서 따로 안 만져. 다 올려놔, 그냥 이렇게. 1, 2번은 무조건 그냥 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나, 소리가 나야 되잖아, 그지? 볼륨 조절을 얘네로 하는 거고, 어차피 출력 레벨은, 그지? 자, 소프트웨어 플랩에 끝난 거야. 그리고 이 버튼, 채널 설정도 끝났지? 이해 됐지? 한 방에? 그 다음에 이해했어요. 마지막은 하드웨어 아웃풋이잖아. 얘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출력 단자. 얘네는 뭐야? AS. 똑같지? ADAT. 그지? 그, ADAT 아웃 있잖아. 아까, 그, 봤던 거. 이거 있지? 아웃. 아웃. 이거 8채널까지 되거든? 인풋도 8채널도 되고. 그지? 얘 볼륨 컨트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메인 아웃풋은 뭐야? 메인 아웃풋은 메인이잖아. 얘까지 하드웨어 아웃풋인 거야. 다 제일 밑에 열은.
이해됐지? 아날로그 1, 2번 아웃, 그지?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헤드폰 단자 3, 4번? 3, 4번은 얘로 잡힌 거야. 봐, 지금 아까 처음에 형이 어사인을 해줬지만 어사인을 안 해볼게. 여기 할당 버튼 있지? 보면 메인 아웃을 논으로 해볼게. 없애볼게. 왼쪽으로 1, 2번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베이비 페이스 프로 메인 노브 있지 이거. 돌리면 얘가 안 움직여. 얘는 메인 아웃으로 잡힌 것만 돌아가게 할수 있거든. 그지? 지금 돌려봐. 노브 돌려봐 얘. 안 움직이지? 자, 어사인해서 메인 아웃을 1, 2로 잡아볼게. 돌려봐. 안 움직이지? 자, 잘못 만져져 있는 거야. 자, 베이비 페이스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 오른쪽에 버튼이 달려 있어요. 여기 아웃이라고 있지? 이거를 메인 아웃 이걸로 바꿔야 돼. 채널 1, 2로 불이 들어오도록 바꿔봐. 바꿨어? 자, 돌려봐. 조절되지? 야, 소리 겁나 커. 자, 그다음에 어사인 안 해볼게. 메인 아웃 논으로 해볼게. 돌려봐. 움직이네? 오케이, 브로, 나도 배우네. 조절은 다 된다, 그지? 아, 왜냐면 채널 1, 2번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그지? 어차피 그냥 메인 아웃이라는 거야.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네. 오케이? 보통 형은 RM이 거 세팅하면 무조건 어사인은 메인으로 잡고 시작하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 노브가 그냥 1, 2로 잡혀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PH를 한번 보자. 폰이잖아, 폰 1. PH 폰 3, 4번 채널이라는 건데, 논으로 바꿔볼게. 왼쪽으로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 아웃풋 한번더 눌러서 폰으로 바꿔봐. 불이 폰으로 들어오게. 자, 그 다음에 노브 한번 돌려볼래? 아, 얘도 아예 지정으로 다돼 있네? 그지? 어사인은 그냥 보기 편하게 하거나 다른 걸로 지정을 해줄 때 쓰는 거네. 예를 들어, 아날로그 1, 2번으로 지정돼 있지만 메인 아웃 자체를 디지털 단자가 다른 걸로도 쓸수 있거든. 이거는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해를 하자. 디지털 단은 어차피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이거는 형이 알려줘야겠네. 컨버터를 네가 나중에 산단 가정하에. 자, 그러면 끝난 거지? 메인 아웃풋 볼륨 조절, 헤드폰 볼륨 조절, 그지? 그리고 얘네는 디지털 단이니까 어차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스패너 모양을 또 누르면 세부 설정이 나오지. 메인 아웃은 어차피 묶여 있잖아, 스테레오로, 그지? 아웃풋 1, 2번이잖아. 근데 스테레오로 풀 수도 있어, 사실은. 얘는 안 풀리네. 안 풀리나 보다. 재밌게 났네. 근데 ADAC 같은 경우는 풀리겠지, 이렇게. 왜냐면 1번 채널, 2번 채널처럼 채널이 각각 모노로 잡히니까, 그지? 근데 메인 아웃이랑 헤드폰 단자는 어차피 나눠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안 되는구나, 그지? 표시만 해주고, 그지? 나도 완벽하진 않아. 자, 그리고 이제 뭐 토크백 마이크를 별도로 설정을 했을 때 토크백 기능으로도 버튼을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도록 버튼까지 제공을 하고. 그렇다고 베이비 페이스 프로에 토크백 마이크가 달려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페이즈 버튼인데, 이것도 사실 네가 일단 쓸 일은 없어. FX 샌즈 리턴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네가 쓸 일은 없지만 모니터링 아웃풋에 나오는 소리에다가 이펙터를 거는 거야.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은 쓸 일이 거의 없고, 인터넷 방송하는 친구들. 인터넷 방송 송출하는 출력을 얘를 루프백으로 쓸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헤드폰으로 쓰지 않아. 헤드폰 단자로 쓰지 않고, 헤드폰 연결을 해서 쓰지 않고, 이게 그냥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 연결돼서 송출용 아웃풋으로 쓰는 거야. 그때 FX 샌즈를 이제 별도로 응용해서 쓸수 있거든, 이펙터를 걸어서. 그러니까 얘는 루프백 버튼 있지? 이게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 믹스,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루프백 기능을 키고 끄는 건 단순해. 이게 끝이야, 이거 끝. 키면 루프백 끝. 다 나가, 소리가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이 하나 재밌는 거 알려줄게. 루프백 기능으로 어때, 뭘할수 있는지. 원래 이게 인터넷 방송용이 아니라, 원래 그, 쓰는 용도가 원래 따로 있어. 그걸 보여줄게. 어쨌든 레벨 줄일게. 그 나머지 것들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이다. EQ도 마찬가지고. 자, 메인 아웃풋에도 사실 루프백 버튼이 있지?
이거는 이따가 재밌는 거 바로 형이 보여줄게. 이것도 다 똑같은 거야. FX 엔즈 나머지 다 똑같고, 일단 최종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딤 버튼. 자, 딤 재밌는 거 보여줄게. 딤은 뭐야? 그러니까 저거지. 레코딩을 봤다가 보컬이 이제 부스에 있어. 근데 이제 토크백 마이크가 스튜디오 컨트롤룸에 있고 보컬한테 할 말이 있을 때 마이크로 하잖아. 그걸 토크백 마이크라고 하잖아? 그때 음악 소리가 너무 크잖아. 근데 음악 소리를 내가 정지를 안 하고 그냥 음악이 나오는데 좀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때 딤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딤은 일시적으로 볼륨을 줄여주는 거야. 볼륨 줄이는 값도 지정해 줄수 있어. 토탈믹서 이거 세부 설정 들어가면 있거든? 자, 딤 버튼은 베이비페이스 프로에도 달려있지? 딤 버튼. 리콜 버튼은 웬만하면 누르지 마. 기존 이전 세팅에 대한 그한 번에 세팅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안 써. RM이 쓰시는 분들도 거의 안 쓰는 기능이고, 나도 안 쓰는 기능이고. 그냥 나중에 한번 만져보기는 해. 그리고 스피커 B 버튼은 있는데, 이것도 베이비페이스 프로에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UFX 플러스나 뭐 그러니까 베이비페이스 이상의 채널이 많은 애들 있잖아. UC나 UCX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아웃풋이 많잖아. 그런 스피커를 여러 조 연결할 수 있잖아. 그거 스피커 스위칭 기능으로 쓸수 있는 버튼이야. 그러니까 누르면 바로 다른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도록. 되게 편하게 돼 있네. 되게 많아 기능이. 그리고 모노 버튼. 이거 이제 모노 믹스 할 때. 이 음악 틀어봐. 음악은 스테레오잖아. 그거 좌우 레벨이 좀 다르잖아. 그때 모노를 누르면 똑같이 나와. 레벨이. 그니까 모노야, 모노. 이걸 누르면 모노 모니터링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토크백 또 있지, 여기? 얘는 이제 저거네. 얘는 그냥 누르면은 스위치 방식인데 얘는 토글 방식이네. 떼면은 딱 꺼지지, 그냥. 이렇게. 토크백 버튼 누르는 것처럼. 그 뮤트 FX는 FX가 걸려 있어도 다 뮤트 시켜버리는 기능이야. 끝났지? 그 어사인 아까 그 할당해줄 때.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이다. 여기는 어차피 볼 필요도 없고 투로우로 하면은 2열로 보이고 빼면은 3열로 보여.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화면이 작은 경우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다음에 프리 모드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차피 쓰는 게 아니니까. 썸믹스 모드랑 그 프리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안써 이거. 설명해줘도 지금으로선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포스트 FX도 있는데 이것도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포스트 FX, 그러니까 레벨 미터 방식에 대해서 RMS 키는 거랑 포스트 FX 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일단 베이직이잖아, 그지? 기본적인 것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트림 버튼 보여지는 거 이거, 그지? 전체적으로 표시되어 주지? 이것도 트림 쓰기 편하라고 그냥 한 번에 켜놓는 거야, 그냥. 아예 세팅이 바뀌어버리잖아. 자, 그리고 네임스 뭐 이름 바꿔줄 수 있거든. 이렇게 뭐 축약하고 막 그런 거야 이것도. 그지? 일단 우리가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 방송이나 뮤지션들 뭐다 똑같은데 믹스 스냅샷 그 기능이 있어. 자, 봐봐. 아주 간단해. 내가 다이렉트 모니터링 이제 아날로그 1, 2번으로 다이렉트 모니터링 스피커로 될수 있게 했다. 저장을 하는 거야. 믹스 1, 바뀌지?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기본 셋으로 불러올 수가 없네. 자, 다시 한번 잡아줄게 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메인 아웃 1, 2번. 폰 3, 4번. 볼륨 좀 줄여놓고 너무 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 셋으로 이렇게 해놓고 3, 4번 보통 기타 연결하니까 풀고 펜 기본 설정 해놓고 그지? 아날로그 1, 2도 똑같이 펜 기본 센터로 잡아놓고 다이렉트 모니터링 나는 별로 안 키니까 이런 식으로 해놔.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다 이상 없고 그다음에 스톨 누르는 거야. 저장. 믹스 1을 눌러. 그럼 이 셋이 저장되는 거야. 자, 근데 형이 만약에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는 셋을 버튼 하나로 끝내고 싶다. 켰어, 그지? 그러니까 헤드폰 조금만 켜볼까? 헤드폰 3, 4 지정하고 켰어. 그 헤드폰 쪽엔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지? 마이크 소리가 그대로 나오겠지? 배폐만 통해서. 그때 이걸 저장해줘. 스톨 눌러. 저장하는 거. 믹스 2를 눌러. 자, 저장이 된 거야. 자, 그럼 1번으로 누르면? 이해됐지?
스냅샷 기능이 있어. 자체적으로 그 믹스셋을 바로바로 불러오는 기능. 이걸 8개까지 그 저장 가능하고,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한테도 진짜 편하게 쓰여, 이게. 뭐야? 상황마다 2번 써야 셋에다가 되는 리버브 걸어놓은 거를 그냥 스토어 해놓는 거야. 그럼 노래 바로 불러야 되는 믹스 2딱 누르면은 리버브 걸려버려, 그냥. 원래 해놨던 설정대로. 약간 그 ASMR 하시는 분들이 잘 쓰겠네요. 그것도 좋지. 게인을 바로 키울 수 있잖아. 그냥 지정해놓은 걸로. 내리고, 하고, 하고, 하고. 되게 편리하지. 자, 이게 토탈 믹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RME 이제 컨트롤 패널 셋을 한번 봐야지. 오른쪽에 보면 이게 토탈 믹서, 이게 불 모양, 파이어페이스 USB 세팅 있잖아. 이게 이제 실질적인 하드웨어 세팅. 이게 이제 버퍼 사이즈,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 버퍼 사이즈 조절을 여기서 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128에서 256 쓰고 있고, 그 다음에 EQ for 레코딩 이런 것도 있어. DSP 파워 EQ 걸었을 때 레코딩 할때 EQ 먹인 소리로 레코딩 하겠느냐, 그걸 이제 또 따로 지정해가지고 해줄 수 있고. 어쨌든 이쪽은 거의 안 써. 이것도 나중에 네가 궁금하면 따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클락 모드 샘플레이트 지정 여기서 할수 있잖아, 그치?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큐베이스 자체 세팅에서 44.1kHz로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 건데, 음악 프로그램이나 음악 플레이어나 큐베이스 다 끄면 이것도 만져줄 수 있어.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안 만져도 돼. 일반적으로 안 만지는 세팅들이야. 그지? 큐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 이제, 스튜디오 셋업 들어가면은, VST 오디오 시스템에서 파이어페이스 USB, 베이페이스지.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오버롤 나오고, 컨트롤 패널은 아쉬오 파이어페이스 USB에서 컨트롤 패널 누르면, 아까 그게 뜨는 거야. 여기서 버퍼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레이턴시? 줄이면 레이턴시 줄어들지. 이게 끝이야. 다 배웠어요. 그리고 거의 UFX나 채널이 많은 RME 제품들도 거의 다 똑같아. 거의 다 그냥 똑같아. 약간 그 채널 수만 늘어나는 거고 다 똑같네. 그렇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방식 자체나 접근 방식, 컨트롤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RME를 베이비페이스 프로로 썼잖아. 그러면 UFX나 채널 많은 거 써도 다 똑같아. 그냥 다쓸수 있어. 모든 컨트롤은 토탈 믹서 다 똑같아. 생김새도 똑같고. 재밌지? 아무튼 잘 써주고, 음악 작업 열심히 하고. 형도 네 덕분에 오랜만에 싹다 설명하는데. 자, 잘 써주고 또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오야, 끊자. 네, 감사합니다. 피스 베베, 잘 자. 안녕히 계세요. 오야, 땡큐. 네, 여보세요? 형이 빼먹었어. 루프백 기능 알려준다 그랬잖아, 재밌는 거. 큐베이스 켜보자. 네가 아주 좋아할 기능이야. 그리고 많이 널리 알려지면 좀안 좋을 수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그 정도예요? 아니, 그냥 편하게 쓰는 거니까. 자, 큐베이스 프로젝트 하나 열어보자. 루프백 키고, 자, 큐베이스를 전체 창이 아니라 작은 창으로 하나 더 볼게. 자, 그리고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를 잡을게. 그 다음에 뭘할 거냐? 레코드 암 버튼을 켜놓고, 인풋 모니터링을 꺼놓을 거야. 소프트 인풋 모니터링은. 자,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풀로 올라가 있지? 자, 우리 지금 헤드폰 안 쓰고 있잖아, 그지? 헤드폰 볼륨 풀로 올려. 그리고 스피커는 좀 줄여놓을게. 내가 아까 그 유튜브 있지? 형거 보고 있었냐? 그래, 재밌게 한번 해보자. 자,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은 컴퓨터 소리에 다 들어온다 그랬지. 그리고 폰, 얘 루프백 켜볼게. 얘는 그러면, 뭐야? 인터넷 방송 송출할 때도 쓰고, 그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큐베이스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루프백을 켜게 되면, 오케이? 메인 아웃으로 다 빠지도록 돼 있는 거라서. 자, 한번 보자. 봐봐.
틀어볼게. 듣기 싫은 스피커. 잠깐만. 실력. 컴퓨터 맞아요. 듣고. 자, 그러면 너 헤드폰에 소리 나냐 지금? 헤드폰 연결해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소리가 너무, 아, 헤드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가 나는 거구나. 지금 헤드폰 연결 안 해놨어요. 제 스피커에서 소리 나는 거야?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맞네, 볼륨이 크네. 자, 봐봐. 폰 쪽에 올라오지? 자, 루프에 켰지? 레코딩 한번 해보자. 아, 얘는 메인 아웃 설정이라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자, 스피커. 봐봐. 얘 내리고, 루프에. 메인 아웃으로 해야 되겠다. 뮤트 되나? 잠깐만. 레코딩 걸어볼게. 지금 소리 나오고 있잖아, 그지? 뮤트 걸면 안 된다. 야, 스피커 잠깐 꺼볼래? 스피커요? 응. 폰 쪽으로는 지금 라우팅 안 해놔서 그렇구나, 이게. 스피커 꺼봐. 전원을 끌까요? 전원 꺼봐봐. 예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라우팅을 따로 해줘야겠다. 폰 쪽으로 쓰려면은. 설정이 귀찮으니까 그냥 스피커 끄는 걸로 보여주는 거야. 자, 메인 아웃 끝까지 올릴게. 볼륨 크잖아, 그지? 그 루프백 키울게, 킬게. 자, 그 다음에 소리 들어오지? 자, 레코딩 해볼게. 유튜브에 형 지금 목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것이 레코딩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루프백 기능이야, 원래. 바로 쓸수 있구나. 자, 루프에 끌게. 다시 볼륨 줄이고 스피커 켜봐. 소리 들려요? 자, 플레이 해볼게. 아, 잠깐만. 형꺼 유튜브 돌아가고 있구나, 그지? 자, 소리 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써, 루프백을 원래. 이해됐지? 예를 들면 유튜브에 음악 나오는 거 큐베이스에서 바로 뜰수 있는 거야, 그냥. 막 카피하고 할때 좋겠네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지. 이거 되게 좋다. 루프백이 의외로 되게 활용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이런 거 쓰는 사람들한테. 이해됐지? 근데 요거 할 이걸 때는 그러면 네. 그 저거 꺼놓으면 되죠. 그렇지, 루프백은 보통 저거는. 안 쓰지. 내부 라우팅 이제 연결해 주는 건데, 그리고 아까 전에 형이 폰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헤드폰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이제 이 레벨하고 똑같아. 이걸 줄여 놓으면 유튜브 소리도 작게 나잖아, 그지? 메인 아웃으로 나가는 게. 그럼 녹음되어진 소리도 소리가 작게 들어가. 그래서 이걸 풀로 올려 주고 그다음에 루프백을 킨 다음에, 헤드폰은 지금 연결 안안 쓰고 있으니까. 근데 큐베이스 상에서 이제 루프백 설정을 폰으로 연결을 해 주면 메인 아웃풋이 그냥 스피커 소리는 그대로 나오고, 폰에서 나오는 볼륨량으로 해서 여기다 레코딩이 돼버리는 거야. 신호가 들어오는 거지. 내부, 컴퓨터 내부 신호가. 오케이? 그게 사실 루프백 기능이야. 스테레오 믹스고. 그걸 원컴을 쓰는 사람들이, 음악 플레이어가 여러 개니까 한대 모아다가 송출하려고 스테레오 믹스란 용어를 만든 거지. 이게 루프백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인터넷 방송용으로도 RME 것들이 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루. 네, 감사합니다. 오야. 갑시다. 자, RME 토탈 믹서. 오케이. 아주 좋았어. 자, 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하고, 135까지. 자, RX2 파이오니어 DJ, CDJ였나? 뭐였지, 그게? XDJ. 그거 이제 CD는 안 들어가고 이제 컴퓨터 연동 안 해도 스탠드얼론 되는 거지? 자체 하드디스크 들어가 있는 거, 저장 매체, 그지? 오케이, 이해했고.
자, 한번 봅시다. 토탐에서 좀더못 늘리나? 오케이, 늘려보고. 아리스트에서 음악 한번 들어봐. 큐. 자, 일단 케이블을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DJ 장비들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웃풋 단자가 포노 단자 그래서 RCA 쓰거든. 파이오니어 RX2. 이 녀석 단자 한번 보자. 아렉스2, 어우, 간지. 간지? 지금 소리는 나고 있어요. 소리 나고 있어? 스피커 소리가 나와, 지금? 응. 자, 근데 지금 스테레오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잠깐만 여기 봐. 어, XLR 단자 밸런스 아웃으로 뽑은 거 아니야? 자, 지금 RX2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로 들어가잖아요, 그지? 지금 XLR로 베이비 페이스에 집어넣으면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쳐서 들어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자, 게인을 줄여봐. RX2는 지금 XLR 밸런스드 단자로 연결했으니까 마이크 프리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게인은 싹다 줄이고, 본래는 이제 RCA 포노 단자에서 55TS 단자로 원래 넣는 게 일반적인데, 마이크 프리로 넣어도 소리가 들어가니까 상관없어. 대신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색깔을 묻겠지? 자, 위에 봐봐. 베이비페이스 프로 보면은 스테레오 있지? 묶어버려. 왜? DJ 장비 어차피 음악 플레이어잖아. 음악 플레이어면 뭐야? 스테레오로 나오잖아. 왼쪽, 오른쪽, 그지? 그러니까 베이비페이스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스테레오로 묶은 것 자체를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왜? 지금 스피커로 다이렉트로 뽑는 거잖아. DJing을 한다고 쳤을 때. 뭐, 에이블톤 라이브를 켜가지고 DJing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다이렉트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키우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0dB까지 올리십시다. 원격이 조금 느리네. 자, 지금 소리 좀 작나?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니, 안 작아. 안 작지? 자자자자. 볼륨 컨트롤은 두 가지가 있겠지. 지금 RX 메인 볼륨 조절과 토탈믹서 내에서 인풋 게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나오는 소리에 대한 레벨 조절 이 녀석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뭐풀 레벨로 잡는다고 치고 0dB로 잡아버려 그냥.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RX2 DJ 장비에서 메인 아웃풋 볼륨 조절로 해서 볼륨 조절을 해도 괜찮고, RME로 해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사실 베이비페이스 메인 아웃풋에 소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 아, 이거 할당이 안돼 있구나. 어사인 눌러서 메인 아웃 아날로그 1, 2번으로 안돼 있잖아 지금. 이걸로 스피커 조절해야지 이렇게. 저는 어떻게 나온 거지? 자, 소리 줄이고. 아, 전에는 안난게 아니라, 자, 투 컬럼으로 바꿔봅시다. 두 줄로 보이게 작으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보면, 가운데 거 옮기자. 으아! 원격 느려. 좋았어. 자, 여기 봐봐. 하드웨어 인풋 있고,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있잖아. 하드웨어 아웃풋 있고, 그지? 디지털 단자 안 쓰지만 그냥 기본값. 아, 느리다 원격이. 자,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서 바이러스 먹은 것 같아. 에, 바이러스는 아니야. 맥은 바이러스가 없어요. 웜이 있죠, 웜. 자, 다시 올리고. 그리고 이게 헤드폰 아웃이잖아. 설정 다시 봐야겠다. 어사인 누르고 폰 PH34로 잡아야지. 이제 헤드폰 볼륨 이걸로 잡으면 되고, 메인 아웃 볼륨이 이건 거야, 이제. 근데 소리 충분히 크고도 남지?
그때는 RX2에서 볼륨을 줄여. 그다음에 메인 아웃풋 올려서 소리 크기로 확인하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피크 안 뜨지? 따로 뭐 왜곡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상대적 볼륨으로 잡아야 돼. 악기 소스의 볼륨 크기 혹은 마이크 인풋, 라인 인풋으로 들어오는 볼륨 크기, 인풋 레벨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셋 중에 하나로 메인 볼륨 조절하면 되겠지? 어쨌든 아까는 그런 피크를 뜬 거는 여기 토탈 믹스에서 잘못 어쨌든 기준을 들어가는데 레벨이 너무 컸던 거지. RX2에서 나오는 소리가. 인풋이 너무 아웃풋 자체가 컸다는 거죠. RX2가 아웃풋이 레벨이 컸던가, 아니면 아웃풋 레벨이 작은데 인풋 받아들일 레벨 너무 키워서 너무 커졌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지금 소리를 듣는 건 다이렉트 모니터링이지. 로직을 지금 안 켰잖아. 그러니까 RX2에서 소리가 나간 게 베이비페이스 인풋 1, 2번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이렉트 모니터링으로 바로 스피커로 나오는 거지. 컴퓨터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레이턴시가 없겠지? 어차피 뭐 레코딩하는 환경도 아니니까.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거 있나?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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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루! 안녕하십니까. 리버브 감성 뽀시자요. 자, 오늘 뭐야, 이거. RME 토탈믹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RME의 제일 기본형이죠? 보급형 모델인 베이비페이스 프로에 연결된 토탈믹서 사용 방법. 뭐, 대략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거의 모든 기능을 설명을 한 건데, 되게 좋아요.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사무용 컴퓨터는 무조건 윈도우일 경우에는 RME를 제가 쓰고 있는 이유가, 뭐, 루프백 기능 진짜 완벽해서 인터넷 방송 최고지.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거 스트리밍은 안 하지만, 이제 레코딩 용도나 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용도에서 활용도도 되게 높고, 또 외장 컨버터 연결했을 때, 그, 익스펜션, 이제, 어디 그 컨트롤 할때 진짜 편해요. 그게 토탈 믹서만큼 편한, 디지털 믹서가 없어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컨트롤 할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어서. 되게 좋고요. 레이턴시 진짜 초저 레이턴시를 자랑하고 갔어? 안정성 미쳤고, 뭐 차에서는 포르쉐가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는 외계인이 만든 거는 RME 드라이버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문제 해결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새벽 와중에 이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동생의 원격 녹화를 한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피스. 감사합니다.